그날 오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이뻐졌어요. 원래 항상 이뻤어요. 아, 정말요?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네. 그래서 한 팀장님이 저 택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영양 상담 실시. 전철에서 어떤 꼬마가 마이쮸를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캐러멜을. 그래서 아, 저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서 딱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 먹으니까 힘,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너무 솟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단 그건 순간 느낌이야. 순간 느낌이에요. 그게 왜냐면 당이잖아요. 당이 혈당을 빨리 상승시켜서 힘이 확 날 것 같, 나는 느낌? 근데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앞으로 간식은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불규칙하면 체내 지방 연소가 잘 안 되고 지방이 축적이 돼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좀 하시고.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코끼리들. 그런데 이게 웬일? 혜정 씨 치마 길이가 엄청 짧아졌네요. 빠지시면서 내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입을 옷이 없어서 꽃배치인데? 아닌데요? 코끼리 다리가 별명이었던 혜정 씨도 살이 빠지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패션에도 과감한 변화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다이어트 멘토 강원장님을 만날 시간. 다이어트 12주차 체중 변화는? 83.3kg이었던 윤선 씨. 7주 만에 13.3kg 감량 성공. 6월 30일에는 그때 71.7까지 내려왔잖아. 그리고 네. 7월 4일날 74.7. 네. 그리고 오늘 71, 70. 60을 못 깨고 있네. 잘려면 더 넣어야지. 넣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게 필요해. 여기서 60대로 들어가서 50까지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엔 미선 씨의 상담 시간. 과연 미선 씨의 체중 변화는? 다이어트 5주차. 92.3kg에서 현재 13kg 감량 성공. 음식에 대한 컨트롤이 1번이고 다음에 운동하는 거. 운동 열심히 한 다음에 먹어버리면 그거는 뭐 당연히 도라미 타버리죠. 네. 진료실로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 혜정 씨의 현재 몸무게는? 다이어트 5주차 95.1kg에서 현재 84.7kg. 왜냐면 이제 몸이 점점 작아지니까 애들도 더 많이 넣어줘야지 옛날 효과 나타나는 거예요. 세 명 다 가서 그 시험을 보면서 잘 먹는지 잘 내려가는지 보고 합시다. 네. 오케이? 네. 물 넘김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위투시 검사 실시. 밥은 이렇게 안 먹잖아. 아니 밥은 이거 밥을 있잖아. 이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먹어. 제일 벌크업 먹었고 두 번째, 세 번째야. 이거 정말 대위인가요? 위가 큰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몇 킬로까지 잃었으면 다 비슷해, 세 명 다. 나머지 둘은 내가 조금 먹게 해줬고 이정 씨는 조금 더 제한해 준 거. 그럼 이제 상황 비슷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먹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없지? 네.